안녕하세요. 바둑 입문종합 두진 만들기 두 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백일로 둔장면입니다. 흙을 살리려면 어느 곳에 둬야 할까요? 흙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이곳이 한집 있고요. 바로 이곳에 한 집을 만들면 되겠죠? 네, 이곳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둬야 됩니까? 이 흙을 살리기 위해서는 네, 이 돌을 두 점을 살려면 되겠죠? 네, 여기 두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도 네, 그냥 이으면 되겠죠? 이으면 이 흙을 살려올 수 있습니다. 네, 지금도 이곳엔 집이 있고요. 네, 100일로 뒀을 때두 집을 만들려면 바로 이곳이겠죠? 이곳에 두면 네, 흙은 살아있는 모양이 됩니다. 네, 지금도 이 흙이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이겠죠? 이곳에 두면 네, 흙은 네, 두 집이 되어서 살수 있습니다. 네, 지금도 이곳에 치중을 먼저 했는데요. 네, 흙은 이곳에 둬서 살면 됩니다. 원래는 100일로 이쪽을 두고요. 네, 흙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백이 먼저 잡으러 왔기 때문에 흙은 이곳에 둬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흙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냥 이으면 되겠죠. 이렇게 둬서 한 집, 두 집으로 살아가면 되겠네요. 네, 지금도 흙이 살기 위해서는 한 집, 두 집, 바로 이곳이겠죠. 이곳에 둬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네, 백이 일로 둬서 잡으러 왔는데 흙은 여기 이곳을 두면 됩니다. 이곳에 둬서 이곳에 집을 만들면 흙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백이 일로 둬서 이곳 옥집을 만들려고 하네요. 그죠? 네, 그러면 흙은 이곳에 둬서 살아가면 되겠죠. 네, 지금도 101로 뒀네요. 예, 네, 그러면 이곳에 두면 됩니다. 이곳에 두면 흙은 살아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도 101로 뒀습니다. 흙이 살기 위해서는 네, 이렇게 이으면 되죠. 이곳에서 욕심을 내면 되지 않습니다. 흙이 이렇게 1로 뒀어서 이렇게 한 집, 두 집으로 살아가면 되는데요. 네, 가끔 처음 바둑을 배우다 보면 이렇게 두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이렇게 두면 102곳에 먹여 서서 네, 이렇게 되면 네, 잡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것도 옥집이고 네, 이것도 옥집이 됩니다. 가짜 집이 돼버리죠. 그러면 집은 이곳 한 집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 흙은 죽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지금 모양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렇게 떠서 한집두 집으로 살아가십시오. 네, 그러면 흙은 자, 이곳에 두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흙은 1로 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 두면 되겠죠. 이곳에 두어서 살아가면 됩니다. 네, 지금도 이곳에 두면 되죠. 이곳에 두면 이곳에 집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100일로 두었네요. 바로 이곳에 옥집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흙은 이곳에 두면 살아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네, 101로 이래 떴습니다. 가장 기본 문제죠. 이렇게 떴을 때 흙이 살아가는 모양은 두집 만들기. 바로 이곳에 두어서 한 집, 두 집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101로 뒀네요. 그러면 두집 되는 곳은 바로 이곳이죠. 이곳에 뒀어 흙은 살아가는 모양이 됩니다. 네, 101로 뒀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흙은 이곳에 뒀어 한 집, 두 집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지금도 101로 뒀네요.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이죠. 이곳에 뒀어 두 집을 만들어서 살아가세요. 자, 101로 뒀습니다. 흙이 두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곳이죠. 이곳에 뒀어 한 집, 두 집으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101로 뒀습니다. 두집 어딜까요? 바로 이곳이죠. 이곳에 뒀어 한 집, 두 집으로 살아가면 되겠네요. 자, 101로 뒀고요. 자, 이곳에 집이 있으니까 이렇게 막으면 네, 이곳의 집과 이곳의 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101로 뒀습니다. 어딥니까? 바로 이곳이죠. 이곳에 뒀어 이곳의 집을 만들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 뒀어야 될까요? 자, 이 모양도 조금 실수를 많이 하는데요. 바둑학원에서. 아이들이 보통 이렇게 두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두면 안 되죠. 이렇게 두면 이렇게 되어서 흙을 다 잡히는 모양인데 반드시 반대쪽 바로 이곳에 두어서 백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백이 이렇게 두더라도 네, 이렇게 두어서 네, 흙이 살아가는 모양이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단수를 치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 양단수 되는 것이죠. 자, 이곳입니다. 이곳에 두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모양이 나타나면 좌우동향이 중앙이 급선입니다. 이런 모양에는 바로 이곳에 두어서 한 집, 두 집으로 살아가면 되겠네요. 자, 지금도 102, 1 양단수를 공항했습니다. 그럼 흙도 이쪽에 뒀어 살아가면 되겠죠. 마지막 문제네요. 자, 1로 뒀습니다. 예, 이곳에 찌르면 이곳이 옥집이 되죠. 바로 이곳에 뒀어 흙이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바둑 입문 종합 두집 만들기 두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